사랑의 온도탑은 희망입니다. 예. 저의 뜨거운 가슴, 열정? 보시다시피 온도는 빨간색이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가슴이 열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랑이다. 이 사랑의 온도탑 자체가 주민분들의 그런 따뜻한 온정의 손길과 사랑과 관심을 반내 저소득 주민분들께 직접적으로 전달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동구청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따뜻한 겨울나기 담당자 나하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동구청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장 임명입니다. 이거는 바로 저희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온도탑의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의 열매인데요. 이 빨간색은 따뜻한 마음과 나눔을 의미하며 이 세 가지 열매는 나, 가족, 이웃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나, 가족, 이웃이 모두 다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라는 의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온도탑이란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분들이 기부해 주시는 성금과 성품이 1천만 원 모일 때마다 1도씩 상승하는 온도탑입니다. 이번 성동구는 10억 이상 달성 시에 100도가 되는 온도탑입니다. 원래 그 사랑의 온도탑이 서울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주관으로 해서 이제 운영되는 사랑의 온도탑인데요. 작년까지는 항상 서울시청 광장에서 사랑의 온도탑이 설치가 돼서 이제 서울 시민들이 모두 볼 수 있게 했는데요. 올해는 이제 각 자치구별로도 사랑의 온도탑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동구도 이번에 사랑의 온도탑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서울시 광장에 있다가 이게 좀 더 주민분들께 한층 다가가서 성동구청 내에 생기면서 뭐 성동구에 방문하시는 주민분들이 뭐 민원 같이 보시면서 이제 사랑의 온도탑도 보고 또 진짜 직원분들도 이제 뭐 몇 도인지 확인하고 하시면서 좀 주민분들이나 직원분들도 다 관심 있게 보고 계십니다. 네. QR코드 기부란 성동구 따뜻한 겨울나기 QR코드를 카메라로 촬영을 하시면은 자동으로 따뜻한 겨울나기 홈페이지로 접속이 되고요. 거기서 일시 기부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기부 금액, 뭐 방식, 그리고 기부자 정보를 입력하시면 누구나 편리하게 기부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일단 성품 기부는 작년에 비해서 조금 줄어든 게 맞지만 오히려 예상 외로 성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는 조금 더 많은 편입니다. 특히 이번엔 코로나 시국에 맞춰서 QR코드 비대면 기부도 함께 진행하고 있어서 주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동참하고자 하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렇게 달고 있거든요. 함께 하자는 의미로 이렇게 누구나 다 사랑의 열매를 지금 달기 하는 캠페인 의미로 지금 달아주고 있습니다. 저렇게 보면 TV 뉴스에 보면은 앵커들이 전부 다 달고 있더라고요. 나오시는 분들 달고 있으면은 우리 사회가 좀 더 따뜻한 사회로 가고 있구나 하는 흐뭇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조금 더 뭐 유명 인사분들부터 시작해서 저희 뭐 주민분들 한 분 한 분까지 사랑의 열매를 다 달아서 뭐 기부 문화를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전날이 안 달았나요? 네, 전날은 달아야지. 안 달았어요. 지금 달아. 네, 안녕하세요. 사랑의 열매 부단장 윤미입니다. 오늘은 기관장님들 방문해서 사랑의 열매 달아드렸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사랑의 열매 달아드렸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개척에 방문하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넣어 달아드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요 그 모금 활동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거 보시고 아 우리도 기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 나눔을 했습니다. 저희 사랑의 열매 지금 배지 나눠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지하고 저희 따뜻한 마음도 같이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가슴에 달고 따뜻한 마음 간직하시고 그리고 저 사랑의 열매 배지 보시면서 나도 기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시고 기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는 뭐 코로나 시국이어서 사실 모임이나 행사가 많이 어렵지만 가족들과 집에서 소소하게 즐기시는 따뜻한 연말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 사랑의 온도탑 100도가 달성될 수 있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이제 이 크리스마스 때는 참 기부가 많이 들어오던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참 저희가 이제 바빴지만 그래도 참 이제 보람 있는 12월 달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정말 성품이나 성금이 정말 뜸하거든요. 어려우신 분들은 그때 남아 조금 도움을 받아서 1년을 또 따뜻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도움이 없으면 그들은 1년 내내 힘들게 살아가거든요. 예. 그래서 12월 달에 이렇게 이제 우리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도와주시면 그분들이 1년 내내 좀 따뜻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더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뭐 많이 못적이긴 하지만 기부를 하는 거가 좀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올해는 QR코드가 있어서 기부를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의 열정 담아서 온도가 팍팍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코로나19 때문에 불우한 이웃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사랑의 열매 자원봉사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되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사랑의 온도탑은 희망입니다. 예. 우리 이제 성동구에 있는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이 창구를 통해서 도움을 받게 되는 이제 작은 희망의 등불이기 때문에 희망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사랑의 온도탑 자체가 주민분들께 하나의 뭐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요소가 돼서 많은 참여를 해서 주민분들의 그런 따뜻한 온정의 손길과 사랑과 관심을 반내 저소득 주민분들께 직접적으로 전달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눔으로 희망을 이어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